공항 패션의 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조금 좀 부티나죠? 약간 대표님 감성이에요. 그 대표님이긴 한데 사무실 땅 사러 가시는 분 같거든요. 저 혹시 이사 가나요? 예? 9,000원이고요. 말도 안 돼. 어머. 이거 29,000원이에요. 어머. 오메가. 부츠 같은데요? 그쵸. 그게 포인트예요. 부츠 정보는요? 부츠 여거는 얼마더라? 10만원인가? 아, 그래도 알아. 꽤 고가네요. 네, 제일 있던 것 중에서 제일 고가고. 근데 이거 3만원짜리 뮤니티. 뮤니티 레깅스. 뮤니티 거예요? 네. 이거는 그 미드민티예요. 어머. 그리고 이거는 5만원짜리 자라니트. 제일 제 인생에서 비싼 구찌 가방 하나만 외준다면 전체가 다 비싸. 여기 어때? 대표님은 업무 중이시지만 대표님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와. 오. 헤이. 웃음 컷도 찍어요. 비즈니스 웃음. 이게 근데 너무 감성 있게 나왔어. 역시 옛날 그게 있나 봐. 칼같이 오셔야 돼요. 행복해 떠나지 마. 나를 잊지 마. 안녕. 다녀올게요. 미팅콕 성공하세요. 안녕. 잘 있어. 아 얘들아 진짜 미치겠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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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이콜린 소독제를 뭐 요즘에 별 손소독제를 다 쓰지만 저희 걸 좀 소개해드리자면 약간 놀랍도록 끈적임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이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귀여워요. 귀엽고 그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요거 보세요. 짠. 이건 이수빈이 저 쓰러지기 전에 먹으라고 한 자기 식량. 승무원 언니가 뭐 닦으라고 준비지. 쟤는 나. 아, 쉐쉐. 저 친구는 나랑 한 지금까지 한 세 번 일한 친구인데 애는 착해. 운전도 잘하시고. 내려주세요. 아, 한국어 못한다니까. 나. 던지지 마. 눈 던져. 지금 니만 짐 줘. 쉐쉐. 아, 여긴 출구예요. 아, 광고. 니도 한걸? 왜요? 해주신 걸? 무서워네. 강은 언니가 한걸 해주십니다. 오늘은 꽃처럼 비자기 야얘 너무 멀티유즈잖아. 요즘 화장품도 멀티유즈가 대세야. 현미패드처럼? 마치? 마치 우리 블랙헤드 클렌저 올인원 클렌저처럼? 각질 제거도 되고 블랙헤드도 뽑을 수 있는 그 블랙헤드 올인원 클렌저처럼? 아, 나 아까 스님 얘기 안 해줬지? 네. 스님인들이 이만큼 우리가 가고 계셨거든? 에어팟 끼고 너무 힙하게 스님인들이 이렇게 가고 계셨단 말이야. 내 앞에 공항에서 청소하시는 어머님들이 웃느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스님이 본인한테 인사하시는 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맞받아치시는 거야. 나 진짜요? 했어. 진짜요? 어. 카메라 쳐봐. 비행기 날라간다. 나 드론 띄울게. 뭐 애기 밥 먹어요? 실제로 플랑크에 와서 이렇게 스무디를 만나고 왔습니다. 해질 러시게 지금 뭐라 시켰니? 광고 찍니? 그렇게 열심히야? 뭐가 상큼하게 괜찮아? 이거 한번 먹어봐. 건강한 맛이지? 이게 처음 먹으면 좀 놀랄 수 있어. 그냥 너무 건강한 맛이어가지고. 바질시드. 걸쭉한 게 바질시드야. 맛있잖아? 응. 이게 괜찮다. 맛있어. 비트. 주먹은 다음날 먹으면. 그냥 먹어봐. 아 근데 이거 같이 이게 토핑이 있어야 맛있네. 응. 진짜. 토핑. 맛있어요? 야 먹어봐. 오마이 갓. 너무 맛있어. 아, 대접으로 먹고 싶네. 원래 사장님들 이렇게 가져온 건데 다시 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거 대표님 오시면 좀 전달해. 네,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왜 저렇게 적어?
해가 약간 변태스럽게 저기 껴야 돼.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자, 이렇게. 우와, 우와. 지금 예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예쁘다, 모래가. 야, 이런 거 봐. 그렇지. 오, 이런 데 오면 그거 불러야죠. 너무 예쁘다. 누나 이거 봐. 이제 저희는 갈 거예요. 일을 끝내고. 안녕하세요. 어쩌다 출근. 7년차 직장인 이정원입니다. 몇 년 차시죠? 저 이제 2년 넘었어요. 이제 3년 다 돼가죠? 3년 차네요. 저희 지금 제주도에 출장 와 있고요. 촬영차 그리고 브랜드 미팅 있어가지고 와 있습니다.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주번 되십시오. 주번 년 되십시오. 우리 거 멋있게 나왔어요. 어, 멋있다. 어, 그럼 잘 찍었다. 어, 잘 찍으셨다. 오, 진짜 잘 나왔어. 어, 잘 나왔다. 사진을 찍어주시고 우리는 사진을 얻었다. 그리고 사진을 드렸다. 길었어? 뭘요? 다리 길었어? 어, 다리 길었어요. 아이폰 찍어줘. 어, 왜 갤럭시 또 무시하시네. 아니, 이거 이걸로 말고 핸드폰으로란 말이지. 어, 지금 약간 라라랜드, 라라랜드인데요. 우와, 여기 너무 예뻐. 대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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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가면 방으로 가면 빨리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우리 여기지. 여기지, 우리 워크숍. 제발 봐봐, 저기. 야, 빨리 영상 편지 써. 따라라라랄라. 수빈씨. 데리라르. 승현이. 찬영이. 좀만 기다려. 봐봐, 어때, 어때, 어때? 깔끔. 우와. 좋다. 이 향기. 오늘 여자 2호가 들어왔다. 야, 이거. 오, 뭐야? 이 침대 너무 푸신한데요? 빨리 봐봐. 띠라로로또. 이게 뭐나요? 나 개웃겨. 매일 세 번씩 생각해. 디너 파티 룩이에요 이거. 뭐야? 네. 그 청형 색색 저 깔 저거 봐요. 고립지. 정원이 오늘 구타로 가냐 했거든. 좀 가려요. 너무 그래. 뭐 가지고 다가왔잖아. 나는 이게 줄리에요. 오늘 립은 이 핫핑크에 맞춰서 핫핑크로. 다르겠습니다. 요 가방은 젤라 언니가 저번에 판매 이거 마켓했지. 되게 수납이 엄청 좋아요. 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겟레디 찍을 때 여기다가 챙겨왔고요. 네, 그리고 저 대박이에요. 저 뭐야? 진짜 이렇게 써요. 빨리 보여줘. 이거 봐. 빨리 보여줘. 벨라몬스터 뚜뚜나. 이니스프리 앰플은 유리 용기가 무거워가지고 이걸로 가졌어요. 샘플이요? 샘플로 한 달 동안 테스트한 거 요거 좋아가지고 가졌고. 이거 스키디 집중 크림. 듀이 트리썸 크림. 얘들아. 네? 장보자. 네네. 장보자 아이스크림 넣나? 아, 네네. 얘들아. 할게 준비 다 했다. 지금 안 물기야? 아, 지금 올려도 바로 먹어요? 삶의 시장이에요. 야, 나 립 대박이지? 뭐, 우리 거 바른 거예요? 지금은 그 이율리가 셀러 폴리로 살아가는 인위적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죽겠어요, 아, 정말. 지금 밥을 사놓고 한 2시간째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하자. 근데 얘는 좀 야간이랑 좀 그 활동을 좀 밀쳐주셔야 돼요. 뭐, 임무를 거의 다 완수했고요. 밥 준비 다 해줬고. 이제 불을 켜줘야 돼요. 불 켜줘야 돼. 내일 나와서 좀 먹을까? 네. 나 죽을 것 같아. 어? 야, 우리 가자. 아, 배고파. 다 때려치고 먹자. 가자. 오늘은 몇 번째 업무이신 거죠? 아, 오늘은 이번 좀 자주 하는 업무예요. 아, 2000번째 업무입니다. 이 얼마나 맛있어.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거. 너무
좋아. 이거 맨날 좋아. 놀았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이 어떻게 놀기만 하니? 일도 해야지. 그래 놀기만 하면 재미 없다. 그래요. 저도 근데 한 달만 쉬어도 지루하고 그냥. 어쩌다 출근 7년차 이정원. 아무튼 출근 7년차 이정원입니다. 어쩌다 출근. 야 이 새끼야 너 어쩌다 출근했냐? 어 그치. 어쩌다 출근하게 된 거지. 카메라가 알파 시리즈 6000대였어. 20만원. 30몇만원. 30만원? 그땐 이랬어. 출연. 촬영 편집. 어. 난 그냥 출연만 했어. 어. 그리고 옛날에는 말을 너무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은.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는 스파클링이 있는데요. 안녕. 하세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안녕 이러고. 아 잠깐만. 어 저 너무 부끄럽다. 이러면 이정원이 누나 못하겠어? 아, 잠깐만 에이프스 어딨지? 다 써가지고. 그럼 정원이 앞에서 안녕하세요 들고 있어.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잠깐만. 그리고 남동생 앞에서 메이크업 찍어봤어? 계속 찌뿌리야 진짜. 그 이정원이 앞에서 그래. 근데 내가 얘처럼 무슨 편집 뭐 영상 학과를 하니 뭘 하니 평생 놀아야던 놈이 갑자기 막 컴퓨터 자꾸 편집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막 안녕 띄고 하세요 하고 막 오늘은 띄고 뭘 할까요 막 이러고 있지. 와가지고 누나 프레임 없다 하는 거야? 저거가 같이 컸네. 진짜 같이 컸네.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유튜버들을 만나는데 다 DSLR 쓰는 거야.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카메라 200이야. 근데 얘가 아무래도 빚을 내서 하재. 아 근데 빚을 낼 수 없잖아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상 편집을 막 열심히 했고 그때는 유튜브만큼 이게 퀄리티가 올라올 때가 아니야. 웬만큼만 하면 돈을 받아. 외주를 뛰기 시작했어. 얘가 외주를 냈어. 카약 회사 홍보 영상 외주를 내가 했어. 근데 내가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영상 회사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제가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돈을 돌려드릴게요. 났어. 그래서 돈을 받았고 카메라를 샀어. 한 6일 싸웠나? 안 산다고? 찍으니까 다른 거야. 파운데이션 리뷰를 하는데 진짜 내가 TV 그 유튜브에서 본 미셸판 언니 피부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막 댓글이 달리는 거야. 어머 홀리님 영상이 달라졌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홀리가 진짜 뷰티튜버가 됐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리가 시작하지. 뭐지? 나 정말 뷰티유튜버가 되는 건가? 그 시작해가지고 막 점점 또 구독자가 막 쭉쭉 올라. 그리고 싸웠어. 이제 내가 나 혼자 할게. 완전 연예인병 걸린 거야. 꺼져. 8점 등이야. 8점? 어. 리셋 리셋만 한다. 오케이. 우리 서브 대각 선으로 넣는 거 알지? 서브 대각 선으로 넣는 거. 어 알았어? 배가 약한가? 오. 어떻게 진짜 부러졌어? 어떡해? 동그라미만 갖고 해. 이거 가지고 평소처럼 한 거지 뭐 이렇게. 어, 저렇게 하면 되지. 할 때 오끈 두 잔 마시세요. 언제 그러길 했나요? 아! 무슨 소리야! 마셔야지! 좋잖아! 저기 왜 저기 씨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어시고요! 원, 투, 스텝 받고 있는 활라 이거 서브미스. 서브미스. 아, 서브미스가 아니라 서브미스. 지금 잠깐 몸풀기 하시라고요. 네, 서브미스 두 번까지 가능하고요. 원! 와! 아웃이죠. 6대 1로 점점 뒤쳐지는 이에올리 씨. 받아쳤구나. 우와! 굉장한 랠리가 아, 이에올리 쳤어요. 8대 1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에올리 씨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진짜 통역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정말 어려운 많은 경기였고 네. 심판이 약간 부정일 수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을 잃지 않았고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가 응원을 많이 해줘서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아 예,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씨씨 또 이제 아 자 다음 경기 결승전 시작 하겠습니다. 베트남 피락지야. 아, 짜요? 리저위 양지 오셨습니다. 아. 네, 지금 마지막 결승답게 아주 두 양측 선수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 검승. 지금 약간 페이크를 쓰고 계세요. 검승! 매치 포인트고요. 이별할 때에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예, 두 선수 8대 6으로 경기 마무리됐고요. 악수 한번 하시고요. 아, 씨씨. 인터뷰. 아. 니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띠디야. 아, 오늘 뭐 오실? 네. 제가요. 좋은 거다. 아, 중국에 디이츠. 첫 번째. 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 꺼지세요. 금메달 하나 걸어드려야죠. 금메달. 뭐가 있죠? 동해 물고. 아, 역시 중걸. 아, 동해 뭐야? 해야 돼. 동해 물과 백두산이. 아, 귀여워. 아, 어떻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어떡해? 왜 세 번씩 생각하래? 이렇게 했는데 세 번 어떻게 생보만 생각해? 언니 폰스가 나올게. 아, 웃겨. 다들 잘 자. 박나영이 대답 안 해, 왜? 내라 했어, 박나영이. 누가? 대답 안 하더라. 강유림이. 나갔어. 출산 안 갔어, 지금. 어? 나랑 별 보러 갈래, 찍으러 갔어. 어디? 밖으로. 약간 보습에 미치고 싶으면 광보다는 보습이 돌아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퀴드 미친 듯이 바르고 여기서 그 삼성카드를 긁힐 정도로 세라마딘 크림을 미친 듯이 두껍게 바른 다음에 아직은 여기서 탱탱볼을 왜 바르냐, 콜라겐을 좀 여기 이 크림에 섞어준다 느낌이지. 여기다가 어머 쟤 좀 봐. 어머 강렬. 쟤도 쟤다 정말 유리나. 나는 쟤가 뭐가 될 것 같아. 얘가 내 자식 같지? 우리 애들이 젊은 게 되게 뿌듯해. 쟤 지금 적재 오빠보다 별 좋아해. 핸드패드요. 집에서 쓰는 거 가져왔어. 거기 담아다녀? 찐이다. 저희 이건 사실 뒤틀이 통인데. 뒤틀이 통이야? 네. 우와. 여기다가 담아다니고 있어요. 라영이가 저희 진짜 그 찐이시거든요. 고객님 중에서. 강렬님, 아니 안 추워? 아니 유연, 어머, 소리 진짜 많죠? 어머, 나 갤럭시 샀까 이거? 이거 제가 여러 각도로 찍어봤는데, 근데 별이 다 보이더라고. 이렇게 야간 모드로 찍으면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야 멋지다. 이야 멋지다. 아, 커피는 우리 한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너 한나 맨날 커피 갈아 마신다고 물어잖아. 사무실에서. 오늘은 포토스팟 가가지고 오지게 사진 찍었어. 앞머리만 좀 말리고 겟레디 위미를 바로 촬영. 어우 너무 예뻐. 아침에 좀 찍어드릴까요? 아침. 다른 친구들은 비웃듯이만 저는 센스있게 토핑으로 사다 줬어요. 토핑 이 노래 알지? 토핑 몰라? 라영님 뭐 먹을래? 왜 내 얘기 안 들어? 토핑 적재. 벽재 말고 적재. 토핑 적재. 이거 이거
아니 저 오빠 거 맛이 없어 맨날. 안테나가 최고지. 라이콜리 언제 안테나고 빨리 보내주세요. 강나영이 어쩌다 죽음이지. 어쩌다 제주로 죽음. 지금 무슨 업무 중이신지. 아 지금 네. 저희 아침에 겟레디 웹드라마를 찍어야 돼서 네.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고요. 어디로 보고 계세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배우 나왔으면 이렇게. 여 배경이야? 네. 와 홀팸이 자기 농장 놀러 오라고 DM 왔는데 바나나랑 파인애플 또잉또잉 하고 열려 있대. 어? 가볼까요? 유진팡? 잘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은 미역들이고요. 고마리랑 홍합. 이게 고마리예요. 이게 고마리예요? 그리고 이게 국물이 지금 색깔이 다르죠? 고마리 다 들어있었던 거래요. 아! 토시 제일 맛있는 냄새. 토시예요? 어 토시야. 이 집에 오면요 뭘 시켜야 되냐, 칼국수를 꼭 시키세요. 뭐 저는 안 시켜도 돼요. 저는 성게를 좋아해가지고 성게 보말쭉 이거 시켜요. 그냥 보말쭉. 그냥 보말쭉. 여기는 홀팬 분이 갑자기 다이렉트로 본인 농장에. 네네. 이렇게 오, 와, 너무 맛있어. 나 이런 거 좋아해. 거야. 야 마트랑 맛이 똑같다. 한국에서 만드는데. 이 클래식 좋다. 근데 홀팸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잖아. 여기서 주셨어요. 리얼리티로? 망고랑 멍게 향이 참외랑. 좀 나는 것 같아. 멍게. 그리고 좀 손 씻는 비누 향이 살짝 나면서 달아. 식감 망고.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가서. 어머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 저 완전 짧게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스팟만 알려드릴게요. 네. 가실까요? 네. 네. 대박. 연예인분. 우리 DM 해가지고 오늘 바로. 어머! 그 파인애플은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고. 어머 진짜 따뜻해. 어 너무 신기해. 지금 저쪽에 달려있잖아요. 여기 좀 이렇게 밟아도 되나요? 아, 다 밟으셔도 돼요. 어머 이게 너무 신기해. 이거 봐. 와 너무 예쁘다. 어머 나이스입니다. 저는 DM에 답해주실 줄 처음. 저 답 잘해요. 와 저 진짜 보니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팬들 먹기 친구가 없어서. 우와. 어머 올 바나나예요. 대박 사건. 따기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막 우와. 크게 따지는 못해도 낱개로 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어, 여기 짱 덥다. 와 덥다. 이 원숭이들은 안 살죠? 아 아쉽게도 원숭이. 원숭이. 누나가 해 원숭이. 원숭이 여기서. 이거 아니야? 너 진짜 초... 농장주 같아. 맞아 오늘 신발도 저렇게 신어가지고. 진짜 멋있다. 농부는 굴렀다. 우와 물 우와 여기도 포토스팟이긴 하거든요. 소나무 이게 100년 된 소나무래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적으로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한번 찍어줘. 이거를 그걸 골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뽑을 수 있어요. 되게 광고 같지만 내 돈 내산 기념으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짜라란. 아, 감사합니다. 아 제주 이런 게 있다니. 어머 송이야 애기야. 어머 이 애들아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어머 어머 우리 집 지금 이러고 있어. 사장님 커피 다 먹습니다. 네 커피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갈라드셨으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재밌었지? 네, 다음에 또 한번 겨울에 네. 동백꽃 필 때 와주세요. 네,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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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신종의 차라임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매일 울려 이 노래가 울리게 만들어.
배치가 진짜 예뻐. 사격장. 아, 이 자식이 갑자기 사격장 하세요. 아, 소리 봐. 무서워. 어머, 어머, 어머. 어, 저번에 맞췄다. 어머, 내 새끼 너무 잘해. 오! 됐어? 우와, 너무 재밌어. 재밌어? 어. 또 해. 또 할래. 한 번 더 해. 나 그거만, 나 그거 입고 셀카치 볼래. 이거 한번 사진 한장 찍어. 예. 어머, 미치겠어. 이거야. 찍을까, 여기? 여기 죽이지? 어떡해, 빨리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어머, 배경 너무 예쁘다, 지금. 우와, 너무 예뻐요, 지금. 완전 해외. 언니, 언니 사진 찍나 치즈볼 하나도 안 먹었지? 네, 우와, 치즈볼 있었어요? 김치 찍으실 거 같이 먹으면 안 되냐? 먹어. 아, 김치 역시 김치 역시 김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직 유리 안 죽었다. 그럼 그럼. 아우 시끄러. 이씨. 유리민 이런 거 처음 보나? 아니 식당 이름으로 쌓여 있는 적 내가 많거든. 형이 하우스 하세요. 아, 숙소로? 네. 다홍이야. 아. 더 띠꼬개 단톡에 예민의 생일 몰래 카메라. 나 연기 잘하지. 못됐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혜민이가 11월 1일에 생일인데 제가 지금 일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하고 혜민이가 자꾸 이러는 거야. 사공연 내가 토요일에 차 타고 너 데려가면 안 돼? 자꾸 이래서 내가 아 안 된다니까. 나 그냥 일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서 생일 별로 안 중요하다는 식. 아 너 28살인데 생일이 중요하냐? 어 졸라 나빴어. 그러면서 6만원짜리 케이크 시켜놨어요. 너무 재밌다. 이봐 전화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바보야 개뻥이야. 여보세요? 몰라. 아 갑자기 나 씨 걔 맞부녀 만들잖아. 진짜로 싸우는 거야? 아니 그니까 난 지금 둘이 짜고 치는 줄 알았다고.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니까? 아니 근데 씨 장난하나 씨. 야 현이한테 내가 전화할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알겠어. 재밌겠지? 재밌겠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쌈밥이어가지고 싸드시면 더 맛있을 수 있어요.